브라키오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오늘 24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파라사우롤로푸스 옆에 오늘 소개할 공룡이 보이는군요. 이번엔 머리가 둥근 볕이 있는 공룡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코리토사우루스입니다. 코리토사우루스는 중생대의 백악기 때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코리토사우루스의 길이는 자동차 4대 정도의 길이, 높이는 어른 키 정도의 높이, 무게는 작은 트럭 5대 정도의 무게입니다. 코리토사우루스의 뜻은 흔히 헬멧 도마뱀이란 뜻으로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코린토스 헬멧을 쓴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코린토스 헬멧? 코린토스 헬멧은 고대 그리스에서 병사들이 사용하던 헬멧인데 그 헬멧의 모양이 코리토사우루스의 머리에 있는 볕과 비슷해서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답니다. 정말 닮지 않았나요? 코리토사우루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까 설명했듯이 머리에 있는 볕입니다.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볕과의 차이점은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볕은 곧게 뻗어있지만 코리토사우루스의 볕은 둥근 형태입니다. 과연 이 볕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코리토사우루스의 볕은 파라사우롤로푸스처럼 옛날 과학자들은 코리토사우루스가 수영할 때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산소통 역할일 거라 생각했지만 연구가 계속되면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볕을 계속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코리토사우루스의 볕 내부의 빈 공간이 코와 연결되어 있어 울음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고 이 소리를 이용해 동료들을 부르거나 육식공룡이 나타났을 때 위험을 알리는 용도, 짝을 찾는 데 사용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리토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코리토사우루스는 물풀이나 열매, 나뭇잎을 먹고 살았는데 이 녀석은 600개 이상의 이빨들을 가지고 있어 어떤 식물이든 잘게 부숴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리토사우루스가 공룡 연구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코리토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피부 조직이 보존되어 있는 화석이 발견되어 공룡 피부의 패턴과 구조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룡 피부 조직이 남아있는 화석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서 공룡의 피부에 대한 신비를 하나 둘씩 벗겨질 수 있겠네요. 오늘은 코리토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이 좋다면,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